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 정프로의 곧버스로 시작을 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하나 좀 사과드릴 거는 제가 이제 원래 넷마블 팔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넷마블을 팔려고 받았더니 너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넷마블을 못 판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넷마블이 오늘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아까 얼핏 보니까 한 6, 7% 빠진 것 같은데 장대가 너무 나왔더라고요. 5.6% 오늘 마이너스 마감했군요. 죄송합니다. 넷마블 주주분들께는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그것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1% 가까이 올랐죠. 양시장 모두. 네. 혹시 그 인버스 산 시간을 제가 맞춰볼게요. 네. 10시 반 정도. 어? 뭐야? 어떻게 그때부터 지수가 빡 반등이 났어요. 그때부터 올랐어요. 10시 반부터 뛰었습니까? 네, 10시 반, 11시 사이 정도. 아, 그래요? 그때 10시 반까지는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네. 아침에 저도 이제 오늘 못 올 줄 알고 제가 많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10시 반 이후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오늘은 신나게 좋은 말씀 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입에 모터 달고 왔고요. 예,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솔직히 어제 장을 보면은요, 2900 깰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종목들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오늘 장을 다시 봤을 때는 3100도 갈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예, 그만큼 오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밑에서 오른 날인데요. 그게 오르는 것 자체가 저희는 외국인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개인은 떠나고 있었고 외국인이 오늘 2300억 정도 들어온 상황이고요. 기간도 오랜만에 뭐 요건 의미는 없습니다. 749억이니까는 그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매우 여느 때와는 달랐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수가 오를 때 첫 번째로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 쪽일 테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밖에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 LG전자.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나왔습니다. 9% 올랐군요. 네, 9% 때 급등이 나왔고 물론 오전에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애플에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도까지 출시를 하겠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LG전자도 오르긴 올랐는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을 상한가도 쳤고요. 많이 올랐던 상황입니다. 근데 네.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밑에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그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칩스 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가장 추세 좋고 가장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졌는데 16% 급등 나왔다가 종가는 2% 풀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일단 썩 그 테마성 안에 있는 종목들 치고는 연속성이 약간은 좀 부재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었고요. 어쨌든 대형주 단에서 오늘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지금 거래대금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수요일에 왔을 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개인분들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긴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11조 정도 나왔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가 13조 나왔기 때문에 얼추 많이 났어. 예, 수요일 같은 경우는 16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줄어들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100% 거래소가 더 간다 이런 확신하는 건 그게 원래 하루만에 바뀌진 않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종목들이 확산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확산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기다리고 있었던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5% 이상 때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원래 실적은 좋았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항상 시장이 안 움직였으니까 짓눌려 있다가 시장이 움직이면서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네. 이제 상승 추세 중에서 약간 돌리려고 했는데 상승적으로 갑자기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충분히 우리가 좀 지수에 대한 부분 삼성전기라 이런 쪽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종목들이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2차전지가 아니고 IT
가 올라오면 소부장도 쫓아 올라잖아요.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가 몇몇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종목인 DBI텍이라든지 DBI텍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6% 정도 올랐는데 그래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올해 최고가예요. DBI텍이 네. 그러면 이제 올해 DBI텍 올해 최고가 쓸 때가 올해 1월달로 저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가면서 하이닉스 갈 때 파운드리 쪽 DBI텍 간다 이런 식으로 DBI텍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고점을 조금 있으면 넘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실적이 되는 쪽은 역시 IT 쪽 소부장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ISC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이쁘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 이렇게 지금 아까 뭐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뭐 추대 저기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 봤을 때 요거로 이제 저희가 저희용으로 순환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순환매가 돌 때 그 다음 지수 상승을 예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IT 쪽에서 충분히 굉장히 좋게 봤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라는 LG 이노텍이 최근에 좋았는데 네. 좋았었던 이유가 애플에서 XR 헤드셋 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 어제 그제부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메타버스로 확산된 하드웨어 관련 섹터를 보자라는 보고서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었고 네. 그런 의미로는 이게 XR 헤드셋 OLED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OLED 쪽이 굉장히 빠졌었거든요. 기억을 해보면은 네.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런 OLED 소재 굉장히 오래 크게 올랐었던 종목들이 네. 9월 초 고점을 찍고 두 달 동안 굉장히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트북이라든지 PC, 저기 그 TV 같은 수요 피크아웃 문제 때문에 OLED 쪽도 늘어나지 않겠다. 실적이 3분기 사상 최대 아무리 발표하더라도 계속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부터 강하게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OLED를 메타버스가 살렸다. 라는 표현을 만들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은 섹터도 그럴 만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만한 명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OLED 쪽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중이고 OLED 쪽 같이 움직이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오늘 12% 급등이 나오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섹터들 자체가 하나 둘씩 실타래가 풀리고 있고 오늘은 좀 기대하다가 좀 말긴 말았는데 오늘 현대차가 오늘 자사주 5천억 매입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한 2, 3% 올랐었는데 그 정도밖에 모르진 못했어요. 근데 요게 여기서 IT 자동차만 좀만 받침이 되어주면은 다음 주에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장이 적어도 최근에 소외를 받았었고 실적이 괜찮았던 섹터들이 오늘 갑자기 쭉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좋은 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좋았었던, 그제까지 좋았었던이죠. 게임, 메타버스, 우리 컨텐츠, 이런 네. 섹터들이 오늘 동반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게 끝났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논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특이한 현상이 수요일 날 저희 왔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갔는데, 수요일 날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100원이라도 올랐으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해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종가가 위메이드가 100원도 안 오르고 딱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바로 위메이드가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주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IT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게임이란 다 빠져 아침에 크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는 오늘 또 플러스로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네. 아, 딴 게임들은 다 떨어졌는데. 네. 그럼 이제 소위 이제 제 표현을 따르면은 대장주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쪽이 모르겠어요. 제가 끝났다 안 끝났다 더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그러더라도 추세는 아직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게임주 안에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졌어요. 뭐 3%, 뭐 5%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네.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경우는 소위 기존에 실체가 없이 그냥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7, 8%씩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니 급등도 안 하죠. 넷마블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예.
제가 판단하기 좀 얘기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게 좀 NFT라는 섹터에 대한 포함보다는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브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은 그쪽 섹터 움직일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최근에 제가 보기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뭐 게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치화돼야 되는데 요즘은 신작 게임보다는 NFT 한다라는 게 좀 더 주가에 탄력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원위치를 찾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그 컨텐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좀 전에 지옥 이라는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5시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해요.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마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발표 그 월요일날 주가 결정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급등했었던 뉴라든지 그리고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가 2% 한 6% 정도 밀렸어요. 추세를 깬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은 모멘텀 이전에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아. 효과로 아마 동반으로 좀 밀렸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최근에 컨텐츠 업종을 이끌었던 두 종목이 밀리니까는 다른 컨텐츠 업종 종목들도 조금 좀 밀렸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월요일 날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옥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성패 여부에 따라서 컨텐츠 업종이 나오는 게 그 주가가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네네네. 단순하게 예단할 필요보다는 원래 주가가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전화로는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평론 글을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긴 좋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부산행을 만든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아, 연상호 감독. 예, 그래서 저기 해외 감성이 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평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차피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는 네. 일단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제이 콘텐트리에서 만들었다 그랬나요? 제이 콘텐트리의 자회사에서. 자회사. 네, 네. 근데 자회사 상장은 안 돼 있고. 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지금 그러면 최근에 또 급등했었던 엔터 섹터들이 조금씩 좀 밀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종합을 하자면은 그동안에 눌려있던 섹터가 지수 반등을 위해서 올랐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좋았던 섹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건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게임이란 이런 거 종목들 보시면은 추세를 깬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보면은. 그래서 하루 만에 아 끝나서 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장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순응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특징적인 섹터가 저희 제약바이오 쪽도 올랐고,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게 연관성 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면서 이제 모더나 CEO를 만났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버라이즌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랐고, 그리고 오랜만에 5G 섹터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5G. 네. KMW가 7%. 아, 예. 7이 아니에요. 9%인가요? 아유, 아, 좀 섭섭합니다. 9.9%, 죄송합니다. 예, 잘못 위에 거랑. 7% 올랐어요. 7%라니요. 지금 겨우 지금 -47까지 맞춰놨는데. 뭐. 제가 이거 73,000 얼마 들어갔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아, 거의 진짜 뭐. 신의 손이네요. 아, 그래서 아직 뭐, 한참 오른 것 같은데도, 아직 -47입니다. 예. 네. 일단 뭐 5G 쪽도 그래도 이제 버라이즌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도 있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뭐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의 온기를 좀 뻗쳤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았으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다 다 윗꼬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될 만한 즉 이게 5G 전 종목이 다 저기 끝까지 양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RFHIC 그렇죠. 올랐습니다. 예. RFHIC도 지금 7% 넘게 올랐고요. 다산 네트워크 어때요? 또 올랐죠? 그럼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대장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품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HFR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HFR? 네, HFR 같은 그게 대장이에요? 그게 대장입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게 대장 아니었는데 옛날에? 대장 아니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제일 강해요. 아니 대장 바꾸는 게 어딨어. 허락도 없이. 5G는 내가 대장인데. 아 대장이 여기 있는데 대장 허락도 없이 막, 아니죠, 막 바꿔요? 회장님 허락받고 대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대장이 RF 아니 뭐예요? HR? HFR이라고. HFR?
아, 언제 대장됐어요? 이건 뿌듯한데. 아니, 그게 이제 대장주라는 것도요. 네. 항상 이게 실적 여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적 5 장비주들이 발표 나오고 있는데 네.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저점이 올라오기 전에 1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9,000원입니다. 그럼 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요? 그럼 만 원이면은 HFR 기준 50% 오른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네네네. 올라오게 되면 밑에서 50%인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50% 올라도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어찌됐든 저점 대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진 섹터가 올라올 때 같은 경우는 네. 서로 매물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톡톡톡톡 들어오더라도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저도 항상 고민인 게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을 잡고 싶은데 네. 항상 우리가 이제 뭔가 대장주라 확인을 하고 실적을 확인하면은 밑에서 30%씩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는 것도 저도 저점 잡고 싶은데 네. 그거 항상 이제 주식 매매하는데 항상 제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G도 올랐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들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좀 순환매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을 하고 올 수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물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주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위메이드가 깨졌냐 안 깨졌냐를 보고 매매하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일단 뭐 고점이라든지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쪽도 오늘 좀 밀렸어요. 예, 밀렸는데 종목들을 보니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오른 종목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고 기존에 굉장히 4~5배 나섰던 종목들이 오늘 크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웬만한 종목들이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요. 기분 좋게 금요일을 하고 오긴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정도의 오늘 특징 섹터 그리고 기업들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레포트도 네. 뭐 하나 보고 오셨군요. 일단 다음 주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금융 투자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이 쇼핑하자입니다. 오. 예, 쇼핑하자. 네. 이게 느낌이 오실 텐데요. 뭘 쇼핑해요? 주식 쇼핑? 주식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아,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예상은 2930에서 3030인데 네. 차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던 것처럼 IT 업종 중심의 외국인 저가 매수세 지속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연말 쇼핑 시즌이라든지 리오프닝 같은 맞물려서 우리 소비자들 보복 수요가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 리스크로 꼽히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최근에 있었던 부분이 네. 우려가 일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기 미국 소매 판매협회를 NR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26일인데 올 연말 11월에 12월 쇼핑 시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10% 이상 증가를 하는 거고 전통적으로 우리 경우에 연말 소비 시즌이 호조가 된다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IT 가전 쪽이 항상 수혜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다음 주에는 IT 위주로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라든지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금융 투자의 좀 일종의 레포트 요약이고요. 네. NH 투자증권에서도 지수 밴드를 예측을 했는데 2,900에서 3,050 포인트로 예측을 했고요. 다음 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금리 상승 우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25일에 금통위인데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이다. 근데 이미 이제 2회 이상을 할 정도의 부분으로 선 반응한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미국도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속도에 대한 회의론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톤 조절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긴 하지만은 네. 이미 어느 정도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의 1.6조 정도 순매도 지금 11월 들어서 우리 개인들이 어제까지 한 1조 6천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계속 주식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부담은 있긴 있지만은 아까 이제 하나금융투자 얘기를 한 것처럼 11월, 12월에 미국 소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상쇄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경기 민감주를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퍼 같은 경우는
10.8배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유통을 본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매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 뭐 게임, NFT 이런 쪽에 대한 테마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시크리컬 대형주에 대한 부분, 조금씩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두 증권사 공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색깔 자체가 하루만에 바뀌진 않습니다, 항상. 근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를 좀 느끼셔가지고 매매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중간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소위 우리 밈주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NFT라는 이런 종목들 갑자기 급등한 부분도 미국의 밈주식 같이 판단이 된다라는 경고도 좀 있긴 있었어요.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보면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안 잡으면 어떡하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제 오늘 급하게 다 잡아버렸으면 저는 일부 들어가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포트의 30%, 40%. 왜냐면은 그 전에 대형주가 많이 물려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포트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 바꿔버렸으면 수요일날 바꿔서 물렸어요. 또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금요일마다 약간 차주 전망을 조금씩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항상 시작이라는 거가 조금씩은 바뀌는데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거든. 며칠 전에 강했었던 부분이.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씩 주말에 생각해 보신다면은 포트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잘 준비해 보는 시간, 또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요즘 오늘 분위기는 좋았겠죠, 그죠? 부천에서도 전화도 좋은 전화 많이 받으시고. 아, 그럼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처음 오르기 시작하는 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고요. 여기 전화 올 때마다 이게 정프로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